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델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반가워요, 앵커님. 오늘 네. 양봉의 기운을 가득 담은 빨간 옷을 입고 오셨네요. 아, 네, 오늘도 오랜만에 코스피가 3,100선 안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팀장님도 네. 양봉 넥타이인가요? 네, 양봉 오늘 타이? 제가 네. 아주 새빨간 넥타이로 네. 다음 주에도 좀 불장을 기대하면서 좀 코디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대형주도 가고 중소형주도 가고 다 가가지고 모든 분들께서 수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보다 더 확실한 수익, 보다 더 안전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신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지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 119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그 1부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활짝 열려있는데요.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6시부터 함께해주시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3,100, 우리 30거래일 만에 안착한 기념으로 오늘부터 또 특별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교육 영상을 매주 두 분씩 네.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분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예고를 해드리긴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세 분씩 추첨해서 이제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끝나고 이제 세 분 네,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인심을 크게 쓰시는 거 아니십니까? 네, 한 분밖에 안 늘어나긴 했는데 네. 나중에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늘려보도록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누구보다 먼저 공부를 시작하는 게 탄탄한 길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동영상 강의 무려 세 분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또 한 주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 종목 상담 119 함께하는 그 편안한 밤 보내시라고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이번 주는 이제 아무래도 예상보다는 조금 더 강한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힘이 아직 죽지 않은 시장이다. 다음 주에도 이런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수급을 보시면서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미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죠. 8년간 2조 달러 이상의 정부 지출을 통해서 미국 내 인프라 전반을 손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네, 선진국이죠. 세계 1위의 GDP 국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열악해요. 그러니까 다리가 끊어진 곳도 있고 오래된 시설도 있고 사실 인프라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양책을 시행할 때 인프라 투자가 단순히 이제 돈을 쓰는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이동의 편리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그만큼 필요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가 고용을 늘리고 또 산업 생산을 늘리고 이렇게 이제 경제의 선순환을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거죠. 물론 땅을 파서 장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세금을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법인세율 현행 21%에서 28%까지 끌어올려서 재원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인세율 인상은 아무래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니까 주식시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번 주에는 인프라 정책에 조금 더 환호했어요. 나중에는 그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좀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투자 심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의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트를 짜실 때 뭐 성장주에만, 가치주에만 이렇게 편중되지 마시고 성장주, 가치주, 대형주, 중소형주 약간 골고루 담으시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유동성의 힘은 견조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죠. 특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속적인 급등을 보이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양시장이 다음 주 60일 이평선 안착에 성공을 하는지 그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60일 이평선 안착에 성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일봉상 60일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마무리가 된다면 전고점까지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기술적인 흐름, 일봉상 60일 이평선 안착 여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섹터를 한번 보면 IT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기술주가 워낙에 좀 강했죠. 그래서 IT주의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원래는 그 코로나의 피해를 많이 받았던 업종들, 뭐 건설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인프라 정책이 발표되면서 오히려 기술주들이 올라갔어요. 그거는 이제 인프라 투자가 발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소멸되면서 그동안 조정받았던 기술주들의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온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도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트 구성하실 때는 이 반도체 관련주를 한 종목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IT주 중에는 대표주가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지루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연말까지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보유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좀 지루한 게 싫다라고 보시면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매도를 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짜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됐죠. 특히 마이크론이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공급원이 단일화가 되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조금 있으면 발표해요. 다음 주 정도에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9조 원대 괜찮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반등에 한 몫을 했다. 다만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뭐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보지만 조금 시간이 너무 끌리기 싫으신 분들은 매도하고 밑에 다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짜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원익 IPS를 한번 볼게요. 뭐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는 당연히 좋아져요. 그런 관점에서 원익 IPS, 테스, 뭐 AP 시스템, 반도체 장비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시장을 상회하는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원익 IPS는 비메모리 반도체양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비메모리 관련된 모멘텀 많이 말씀드렸어요. 포털에 비메모리 관련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보시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됩니다.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보다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이미 시장 규모가 크고 최대 4배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비메모리 키워드가 반도체를 이끄는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힌트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황과 섹터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카메라 중단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이제 교육 관련 자료들 제공해 드릴 거고 시황이라든지 이슈, 종목 관련된 내용들 많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상담 119 네, 금요일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은별 씨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는 좀 매매가 어떠셨나요? 3월과 4월 그 사이에 있었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해소하시고 다가오는 이제 본격적인 4월 첫 월요일 거래일에는 모두가 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갖고 있는 계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시죠? 금요일의 남자 우현진 팀장님께서 지금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발빠르게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말까지 안고 가시면은 고민을 해소하고 싶어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은 최대한 짧게 하는 거 좋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고민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전화상담은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으셔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고요. 오늘도 제가 역시나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팡팡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많은 분들께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계시는데요. 종목 상담 보내주셔도 돼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오현진 팀장님께서 잠시 후에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 강의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더 늘어났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요, 두 분도 아니고요, 무려 세 분이 오늘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특별한 게 이 시간, 종목상담 119 시간에서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핸드폰 켜신 다음에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 정확히들 알고 계시죠? 오현진!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세 분을 선정해서 발표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종목상담 119 오늘은요. 평소보다 1시간 빠르게 시작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1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목요일과 금요일 6시는요. 목요일에는 황주면 대표님이, 금요일에는 오현진 팀장님이 함께하고요. 목금 7시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함께하신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주말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팀장님과 함께 발빠른 상담 이어갈게요. 팀장님!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인사부터 하고 진행을 해봐야겠죠. 이재익님 5시 57분에 인사해 주셨습니다. 짜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차은영님도 빠르게 또 댓글 주셨고요. 이렇게 노래를 하나 해주셨네요. 네, 숨겨왔던 나의 차재익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이재익님 어서 오시고요. 이민아님 네, 어서 오시고요. 헝그리님 네, 헝그리 정신으로 이마트 바로 종목 올려주셨네요. 이마트는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뭐 중장기적으로 보실 부분은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로 보시면 재미는 없겠죠. 네, 중장기로 보시면 괜찮다. 이렇게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응님 네, 어서 오시고요. 기다림, 사랑, 솔부 네, 뭐 솔브레인이나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세뱃돈님 자주 찾아주시고 계시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3대장님도 네, 어서 오세요. 네, 유튜브에서도 많은 인사 나눠주시고 또 종목 상담도 올려주시면 전화 상담 이후에는 유튜브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온 내용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 이름도 많이 보내주셨네요. 샵 3772로 제 이름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특히 제가 이번 주부터 네, 교육 영상을 네, 두 분이 아니라 네, 세 분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당첨 확률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많은 분들
샵 3772로 네,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영상 원해요. 공부 간절해요. 이렇게 교육영상을 원한다라는 이제 멘트를 주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네, 두 분이 아니라 세 분 추첨해서 교육영상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교육영상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사 나눠봤고요. 이제 전화상담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매매는 좀 어떠세요? 아, 요즘 계속 지수는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네. 제 거는 별로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네. 지수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종목보다 떨어지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장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청자님만의 그 문제는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궁금하신 예. 종목을 제가 잘 해결해 드리는 게 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는 삼성물산이고요. 네. 매수가는 네. 13만 3천 원에 비중은 15%예요. 언제 매수하셨나요? 2월 중순 정도 돼요. 2월 중순 정도요? 예, 예. 아, 그럼 매수한 다음에 이제 하락했다가 최근에 약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네요? 예, 예.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 문제인데 조금 오래 보유하셔도 괜찮으신가요? 아, 이게 제가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들어간 건데. 네네. 뭐, 그 기간은 뭐 상관없어요. 이게 삼성물산, 그러니까 좀 이름이 있어서. 아, 네네. 예, 선정한 거, 한 거여가지고. 아, 그럼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신 거죠? 예, 예. 네, 그러시면은 이제 걱정 없이 보유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네. 삼성물산은 그 삼성그룹의 정점, 최고위층에 있는 기업입니다. 아. 그래서 삼성물산 밑으로 자회사들을 이제 두고 있고, 삼성그룹의 최상위에 삼성물산이 있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이렇게 오너 일가들이 이제 있는 구조인데요. 예. 이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전자, 삼성생명,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 밑으로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이 다른 삼성그룹주들을 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밑에 있는 회사들의 성장성이나 주가에 따라서 삼성물산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이 들어가는 종목 중에서 안 오른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네. 성장 효과를 삼성물산은 지금 거의 못 받았어요. 근데 이게 네. 시간을 두고 나서 반영될 것으로 보니까 지금부터는 저는 완만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삼성물산은 기본적으로는 건설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중요한데 요즘에 수주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하철 수주라든지 뭐 대만 공항 수주 뭐 이런 수주들이 늘어나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성장주와 가치주가 같이 움직이는 국면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물산은 가치주 국면에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도 저가 매수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완만하게 반등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매수한 시점부터는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하락 추세를 벗겨내고 상승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번 달부터는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금이 조금 더 되시자면 저는 이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12만 원 이하에서입니다. 예. 네, 12만 원 이하에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비중만큼은 추가로 더 담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3개월이라든지 뭐 6개월 혹은 이제 조금 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충분히 낮은 주가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만 보신다면 반드시 수익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목표가는 일단 14만 원을 잡았습니다. 예, 14만원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매수 단가에서는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 매수를 제 전략대로 진행을 해주신다면 수익을 조금 더 높여가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게 좀 아까우실 수 있어서요. 12만원 이하에서는 추매가 가능하고 14만원까지 여유 있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분명히 수익권으로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설명을 들으니까 좀 뭔가 좀 뚫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형주 매수하셨고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앞으로 이제 반등 가능성 높으니까요. 이렇게 제 전략대로만 잘 진행해 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담 주셨으니까 또 주말 잘 보내시라고 좋은 선물 또 드려야겠죠. 네, 선물은 은별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이제 좀 한시름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시청자님께서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주시면은 제가 또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알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매일매일 시청해 주시고요. 꼭 수익으로 잘 나와서 저희 방송 애청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뇌물은 아니고 선물로 좋은 선물 하나 뽑아볼 텐데. 햄버거 세트 당첨이 되셨어요, 시청자님. 이렇게 기쁨까지 함께하는 저희 종목상담 119입니다.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요, 시청자님.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고민 덜어두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상담을 통해서 고민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 봤습니다. 전화상담하고 돌림만 돌렸는데 오늘 첫 선물은 햄버거 세트가 당첨이 됐습니다. 과연 다음번에는 어떠한 선물이 나올까요? 이 부분도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도 최대한 많이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오늘 전화, 문자, 유튜브 최대한 많은 상담 창구 열려있는데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91번 문자상담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번호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요.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를요. 무려 세 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빨리 문자를 보내주시면 주실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은 꿀팁들도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볼게요. 팀장님! 네, 교육 영상 세 분께 드립니다. 네,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주식 새싹님이 저도 꼭 수익 나면 안 팔고 더 수익 나겠지 기다리다가 떨어져서 결국 조금만 먹고 매도해요. 욕심 버려야 하는데.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또 그만큼 어렵고요. 또 매도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 교육 영상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까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제 이름 그리고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대서 또 저와 함께 공부 좀 많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특히 이제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 랠리가 워낙 좋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종목, 뭐 대형주 사면 다 수익이 났습니다, 사실은.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 지수가 올라가긴 했지만 다음 주에도 상승 추세가 계속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박스권에 갇히는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셔야 선별적인 매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든 아니면 스스로 이제 노력을 하시든지 해서 뭐 책을 보셔도 좋고요. 뭐 인터넷에 많은 영상들을 보셔도 좋지만 최대한 공부하셔서 내 것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네. 매우 밝으신데. 아,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저는 코스모 신소재고요. 네. 매수가는 22,150원, 비중은 10%요. 22,150원이면 올해 초 정도 사셨나요? 네네. 아, 매수한 다음에 이제 하락해서 조금 걱정이시겠어요? 네.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줄임이에요.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니까요. 네, 이게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매매는 사실은 이제 주식 경력이 최소한 1년 이상은 되셔야지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높은 종목을 사실 때는 손절가를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아, 네. 네, 근데 지금 손절가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이 좀 커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다만 이제 매수하신 종목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회복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정말요? 네네. 이게 보시면은 그 2차전지 업체예요. 그거는 알고 매수하셨죠? 네네네. 네, 2차전지 양극혈물질 생산 업체라서 전기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기차 관련주가 그동안 조금 밀렸어요. 뭐 폭스바겐의 뭐 각형 배터리 문제도 있었고 또 밸류에이션이 높다 보니까 뭐 밸류 조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하락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악재가 나올 만큼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보유하시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MLCC용 필름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받고 있고요. 얼마 전에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그 하반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하이니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니켈의 함량을 높인 건데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게 되면 원가도 줄일 수 있고 효율은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지금 매수하신 네,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주목받았던 종목이고 기관 투자자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고점에서 매수하신 거 하나가 아쉽지 네, 종목 선택은 제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목표가를 22,000원까지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매수하신 가격 정도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기술적인 부담이 크고 지수 자체가 저는 우상향을 계속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점에서 한번 부딪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익까지 내서 나오시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는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쪽에 포커스를 두시는데 이것도 제가 추매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이제 네.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 19,000원 이하 정도에서는 한 번쯤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19,000원 이하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흐름을 보시고 종가가 네. 19,000원 이하로 끝나게 되면 지금 10%시니까 네,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10% 네. 정도 더 추매해보신다면 22,000원에 매도했을 때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부터 매매하실 때는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바닥에서 네. 좀 올라가는 종목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이렇게 드렸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라고 네, 좋은 선물 나오도록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은별 씨.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저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다니. 저희 방송 애청자분이세요? 네네. 아, 정말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방송 보시다가, 아, 나 이 선물 받고 싶은데 했던 거 있으신가요? 유료 상품도 있고요. 네. 전문가님 상담. 네. 지금 너무 네. 떨리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좀 떨려요. 제가 네. 돌림판 돌려서 한번 선물 드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와라! 과연?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유료 상품이 나올 수 있을지 전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돌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좋은 선물 받아가시라고. 아, 네. 시청자님, 햄버거 세트 나왔는데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버거입니다. 괜찮으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시는 동안 매일 저녁에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럼요. 네, 앞으로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상담은 물론이고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햄버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방송 보시다가도 아 그래 내 종목도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 활짝 열려 있고요. 어느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772-0291번, 문자 상담 번호는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나는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그거 듣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신 분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간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담 너무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서 이제 팀장님께 넘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샵3772 문자로 온 내용 중에 6018님이 오현진 팀장님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그래서 팀장님도 마음 편하게 하세요. 네. 불편해 보이나요?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저도 마음 편하게. 근데 이제 좀 조급한 게 있어요. 왜냐면 한정된 시간에 많은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도 빨라지고 좀 말이 더듬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도움 좀 못 받으셨거나 아쉬운 분들은 하단의 QR코드에 카메라 대고 들어오시면 제 방을 오실 때 제가 또 더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방에 참여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샵 3772로 교육 영상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시청자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E&D. E&D요? 예, 34,200원에 네. 22%. 아, 요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자동차 그 매연 저감 내연차요. 네, 맞습니다. 내연장기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앞으로 좀 장면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아, 친환경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시네요. 예예. 예, 예. 네, 포커스는 잘 네, 잡으신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이게 궁금한 게 네. 뭐 17년도, 18년도 보면 주식이 네네. 한 800원 정도 했는데 네네. 우리 한 50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제가 초보자 입장으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고 해서 이런 점도 궁금하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어차피 이제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성장성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 받쳐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제한 없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어차피 주가라는 게 상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성장성만 있다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네. 보시면 한 20년 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액면 분할도 했지만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의 모멘텀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것이지 이 종목이 뭔가 테마주거나 아니면은 시가총액이 아주 작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상승에 저는 정당성을 분명히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으로 사셨다면 이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 중에 이제 환경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자동차용 매연 저감 장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뭐 일산화탄소 이런 부분들을 최대 80에서 90% 정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뭐 국내도 그렇고 이 친환경 관련된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약간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조정받을 때 손실이 약간 발생한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바닥은 좀 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물대가 있어서 빨리는 못 가겠지만 네, 기다리신다면 회복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목표가를 3만 5천 원까지 잡았습니다. 아, 3만 5천 원. 네, 그래서 매수가 네. 약간 위 정도까지 잡았고 비중이 22%로 네, 적진 않으시기 때문에 추매보다는 이제 보유 물량을 가져가시면서 손실을 보지 않는 쪽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좋은 종목 매수하셨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어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네. 주말 잘 보내시라고 또 선물 드려야겠죠? 네, 선물 은별씨께 네. 부탁드릴게요. 은별씨. 그리고 항상 네. 차분한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은별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우리 고은 은별씨 오늘 빨간 옷이 멋지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애청자분들께서 많이 전화 주셔서 제가 돌림판을 돌릴 힘이 나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에게 예뻐요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은별씨. 오, 감사합니다. 야! 제가 이렇게 해도 여기서 아니면 이런 칭찬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요구를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과연 어떤 선물이? 아이고,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시청자님 뒤로 밀려서. 네. 네, 그런데 저희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시면요. 저희가 선물을 한 번 더 돌리거든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입으로 외쳐주시면 돼요.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네 제가 셋 할 때 말씀해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가위. 이기셨습니다. 빠르게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칭찬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다가 양심상 그냥 이번엔 제가 돌렸습니다. 네. 어떤 게 나올지. 과연. 이제 멈췄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어? 햄버거 세트인가요? 시청자님, 햄버거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사실 가운데인데, PD
PD님께서 햄버거 세트를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요. 한 달 동안 좀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님이시라서 특별히 이렇게 선택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델리 가족 전부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님 화이팅하세요. 예. 네, 이렇게 저희 애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 지금 보내주시면요. 오현진 팀장님께서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은요. 유료문자 샵 3772번입니다. 이렇게 상담 받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최대한 좋은 선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햄버거 세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요. 이렇게 선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오늘부터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최대한 많이들 보내주시고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계시죠. 팀장님과 함께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팀장님. 네, 이번에는 문자와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입니다. 3225님, 네, 코나이 매수가 43,250원, 비중 30% 많이 사셨네요. 오현진 팀장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물려 있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안타까운 게 너무 고점에서 사서 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점 매수는 지금 시장에서는 지양하셔야 돼요. 작년엔 괜찮았어요. 작년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고점에 샀을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탔을 때 더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상승한 종목은 이유 없이도 차익실현매물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점 매수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코나이는 요즘에 이슈가 많았어요. 이게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플랫폼, 특히 요즘 가상화폐가 너무 뜨거웠고 또 플랫폼 관련주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이 종목에도 같이 미쳤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수급도 들어오면서 급등했는데 지금 위치부터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혹은 가격을 잡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보유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가격 전략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목표가는 제가 44,000원 그리고 손절가 중요해요. 네, 손절가 38,000원까지 설정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38,000원이 이탈된다면 차익실현 매물로 인해서 3만원 초반대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나이 물론 좋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테마성으로 인해서 올라왔고 단기 수급이 이탈할 가능성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목표가 44,000원, 손절가 38,000원 박스권으로 정해드릴 테니까 가격 잡고 꼭 대응하자. 무조건 길게 보유하지는 말자.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유튜브 상담 보겠습니다. 성은신님, 펩트론 보내주셨네요. 매수가 17,500원, 80%. 네. 한 종목의 80%는 좀 과도합니다.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호재가 있는데 왜 계속 떨어지죠?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제약바이오주라 그렇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올해 들어서 흐름이 진짜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바이오주는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약바이오주 투자하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힘드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그래도 허리 조금 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 달에 아마케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의 행사의 가장 중요한 행사죠. 펩트론은 아마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매도하실 수 없어요. 네, 보유하시면서 회복을 기다려주시는 관점입니다. 물론 아마케가 있다고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개선이 돼야 그 섹터 안에 있는 펩트론도 반등을 보여줄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충분히 보유하시면서 반등을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7,500원이셨는데 엄청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는 제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목표가는 18,500원까지 설정을 하겠습니다. 엄청난 매물대가 있는 가격이죠. 상당한 호재가 나와줘야 이 가격대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어차피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 기다렸다가 손실을 안 보거나 약수익권에서 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암학회 전으로는 제약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일정 부분이나마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펩트론 역시도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봐요. 최근에 장대 음봉이 나온 게 약간 우려스럽지만 시간을 두더라도 반등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손해 안 보는 선까지 반등 노려서
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자와 유튜브 상담 한 분씩 드렸고요. 이분들께도 선물 빼놓을 수 없겠죠? 선물은 은별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돌려주세요. 네, 오늘 세 번의 햄버거 세트가 나왔는데 과연 문자 그리고 유튜브 당첨자분들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문자 당첨자분부터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5번님 코나 아이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가격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말씀해주신 가격 전략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순 없습니다. 제가 익절을 외치면서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익절! 우리 시청자님 꼭 익절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햄버거 세트가 나올까요? 과연? 모든 이들이 발에 맞지 않는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님.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번에는요, 유튜브 상담사를 하신 분입니다. 성은신님이시고요. 펩트론 상담을 받으셨는데 호재가 많은데 안 가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목표가 높게 잡아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제약바이오주의 부활을 기원하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부활해라! 과연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가 날아오를 수 있을지, 펩트론이 다양한 호재를 안고 갈 수 있을지 떨리는 마음으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당첨은 치킨 한 마리가 나왔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과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로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선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맛있게 드시면서 펩트론도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정말 다양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드리는데요.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를 받아갈 수 있는 시간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만 적어 보내주셔도요. 저희가 잠시 후에 오늘 총 3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내가 당첨됐나 안 됐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데얼리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팀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종목과 전략을 좀 짜야 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짧죠. 네, 빠르게 달려온 것 같아요. 자,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관심주 리뷰부터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무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스마트폰 부품주,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진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카메라인데 차량용 카메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좀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랑은 비교가 안 돼요.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고가의 카메라들이 장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모바일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자동차 관련된 카메라 종목군으로 엮이고 있어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나무가죠. 일단 차트를 보시면 그 말씀드린 이후에 단기적인 수급 유입이 나오면서 최고가 기준 수익률 10.3%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또 매력적인 가격까지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재반등을 한번 더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까지는 시간을 두면 도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셔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종목 역시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제가 엄선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주 말씀드릴 종목은 셔틀뱅크라는 종목입니다. 약간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가상계좌라든지 간편결제 이렇게 금융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예요. 역시 요즘에 가상화폐 가격이 또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엮여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쿠팡이 또 미국에 상장할 때 주목을 잠깐 받았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기대감, 수급이 일단 빠졌어요. 그래서 저점에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맹점도 빠르게 확대하면서 올해 최대 매출 달성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을 충분히 잘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공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 기술적으로는 다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부담이 없어야 만약에 매수하고 밀린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지, 고점에서 물리면 시간이 언제 지나도 회복될지 회복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에 대한 그 선별을 하실 때 가격적인 매력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매번 방송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무조건 저점에 있는 종목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장은 저점에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셔틀뱅크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쿠팡 모멘텀이 있을 때 급등했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다 뱉었어요. 그래서 지금 32,000원인데 뭐 급등하기 전 가격까지 와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위치입니다. 제가 매수가는 32,000원, 네, 현재가 근처로 한번 드렸고요. 목표가는 이제 36,000원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36,000원은 이전에 그 모멘텀이 됐었던 가격,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고점과 맞물리는 가격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손절가는 네, 3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장기 이평선이 이탈되는 가격이죠. 뭐 웬만해서는 네, 손절가를 이탈하진 않을 거라고 보니까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성장성 성이 부각되는 종목, 실적도 받쳐줍니다. 실적도 받쳐주는 종목으로 셔틀뱅크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인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던 업종군들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포커스를 좀 두셔야겠죠. 그래서 글로벌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통주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기술주와 낙폭과대주 같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 다음 주에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산업재라든지 소비재 관련된 종목군들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산업재라든지 약간 무거운 경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참고하셔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좀 아쉬우신 분들, 저와 같이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가 영어로 뜹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장 받고 누르시면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방에서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그리고 교육 관련된 내용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순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좋은 전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편안히 쉬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한 이 시간 어떠셨나요? 조금 더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주 특별한 이 동영상 강의를 세 분께 추첨해드린다고 했는데요. 과연 이 세 분 추첨하는 첫 번째 그 영광은 어느 분께서 받게 되실지 떨립니다. 이제부터 발표해볼게요. 과연 오늘의 당첨자 세 분 번호 공개합니다. 네, 지금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 딱 제 가운데 있네요. 지금 번호 뒷자리 네 자리 빠르게 확인해 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서도 구할 수도 없고 종목상담 119에서만 받을 수 있는 오현진 팀장님의 강의 보시면서 앞으로 남은 주식 거래는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잠시 후 7시에서 서영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7시에 만나요. 안녕.